한국가스공사 정승일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가스공사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8개월 만에 공석이 됐습니다.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해온 가스공사로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도혜민 기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정승일 사장이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개월가량 사장이 공석이었던 가스공사는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사장 대행체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청와대 발표를 통해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가스공사 내부에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승일 사장이 공사에 취임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해외 자원개발 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가스공사가 최근 정 사장의 진두지휘로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지난달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이 담긴 장기 경영 계획을 발표했던 가스공사. 한쪽에선 내부 혁신과 경영 계획 모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사 관계자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세간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사이에 따라 표를 받던 이슈가 있으니까 차질 없이 갈 거죠. 한국가스공사 차기 사장 공모는 다음 달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경제TV 도혜민입니다.